누드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말해야 법제주의가 바랐습니다. 강석정 목사입니다. 누드덕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한국과 독일의 처참한 비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다무빈 한국세계화문화재단의 한국과 독일의 처참한 비교라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1년에 51조 원을 외국 등의 이자로 줘야 합니다. 인구 8,300만 명의 독일보다 인구 5천만 명의 한국 공무원 수가 두 배나 많습니다. 인구수로 대비하여 비교를 하면 무려 4배가 많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는 짓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 국회의원, 공무원의 급여, 활동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고위공무원과 검찰, 국회의원들이 착실히 말아먹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폐화된 독일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엄청난 전쟁 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무너진 폐허 위로 기울여왔습니다. 6가지 서민들은 독일 추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수지상 기온은 춥지만 대부분 흐리고 강풍이 부는 날씨에 덜덜덜 떨게 하는 냉혹한 추위지만 연료나 에너지원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독일 정부가 방송을 했습니다. 대전으로 이미 시리에 빠진 국민을 얼어 죽이기까지 할 수는 없었으므로 산의 나무를 베다가 떼기라도 하시라고. 그러자 독일 국민 그 누구도 산의 나무를 베어다 떼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던 대로 껴입고 식구들끼리 부둥켜 안고 자다가 새벽에 내난 추위가 몰아치면 식구들은 제자리 뛰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다가 떼는 건 한순간이지만 산의 나무는 30년 이상 가꾸어야 숲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 누구도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검은 숲은 세계적으로 어둠의 살림이 되었고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갖고 나인강의 시식을 이뤄냈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됐습니다. 위기는 그렇게 극복하는 것이고 나라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국물이 노후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이 살아있는 나라만이 나라는 나라, 건득한 국가, 지속 가능한 나라, sustainable state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2020년 한국 국가 재정 운용 예산은 511조였습니다. 2020년도 국가 재정 운용 금액 중 한국은 유독히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데 세계적으로 국가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의 급여, 활동 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17년간 독일 생활을 한 자로서 독일의 주요 재정 지출과 견주어 비교해보면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 원이고 독일은 439조 원입니다. 독일은 439조 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동수당으로 만 15세까지 매월 평균 30만 원을 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구 없는 사람,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가비, 주거비를 주기에 국민들 모두가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50조 원 국방비로 17만 명의 직업 군인들에게 인당 월급 최저 250만 원을 줍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2019년에 독일 인구는 8,300만 명으로 한국 총 인구수의 1.7배나 되지만 대한민국보다 예산이 30조 원이나 더 적은데도 월등히 많은 복지를 두루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1.7배 많고 당도 1.7배가 넓은 독일이 한국보다 30조 원이나 더 적은 예산액으로 빈곤층 없이 1등 복지 국가인 것을 대한민국의 통치자들, 즉 모든 정치인, 관료, 고위직 공무원들은 참고해야 할 일이고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구 8,300만 명의 독일보다 공무원 수가 두 배 많은 대한민국. 그래도 공무원은 부족하다고 계속 늘립니다. 한국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독일 등 선진국들보다 특없이 많고 그들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대단히 과합니다. 이름에도 한국은 돈을 빌려서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또한 피지를 내서 3차 추경 35조 원을 또 추천합니다. 나라빛이 급증되는 이유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현재 나라빛이 약 1700조 원, 정부 보정 공공기관 빚이 550조 원, 그래서 2200조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추경에 90조 원, 내년은 100조 원 이상 됩니다. 이렇게 국가 채무가 5년 후에는 약 3000조 원, 금융 1인당 6천만 원 됩니다. 현재 한국 채무 이자율이 연리 약 1.7%, 3000조 원의 1.7% 1년 이자가 51조 원입니다. 1년에 51조 원을 외국 등의 이자로 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한국 재정으로 북조선의 고속수도 등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한 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창출하는 삼성그룹 수산을 감옥에 넣어서 묶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위 정치인들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설령 예는 있을지언정 경제가 극히 어려운 시기에 중추국 경제인들을 자주 불러 수사하거나 구치소에 묶어놓기를 유예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미래를 위하고 현재의 자신보다는 내 자식, 손자들을 위해 현실의 포퓰리즘 정책들을 심판하고 정신 차려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탐방을 속에 둘러싸인 임무적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상조의 위엔 이승만이라는 청년을 예배하여 국부로 삼으시고 자유민주주의, 양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영국의 사대 기둥 설교도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시벌 시행 결과 제자 세계는 이후 탄생한 150명의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유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악한 사상으로 물들어서 동북수섭의 홍위보로 만드는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종교조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라의 병행대기인 교육계를 유도하는 동북수사파들을 물리쳐주시고 주민자치법과 서울근육법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약 4천여 개의 약법들이 폐지되게 해주시고 민노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사회 곳곳에 거짓말과 적과 괴담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자들과 마이크 같은 사회주의 사상인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며 남은 체제를 전복시키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이치 없어서 정부 답하 세력들은 명예와 공존을 하시지만 그니까 유순으로 드러났으며 건강한 죄,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어리며 정직하게 땀을 흘린 자들이 인정받고 성공하게 하시며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않도록 우방국가 선조들의 피로 이루어진 인사를 지키게 하시고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이게 지표의 나라가 되게 하여 빛이 없어서 일꾼들이 지금의 난골 헤쳐나가리를 성공에 쓰게 하시고 욕탄의 후손이며 동방의 유대인은 동의종에게 허락하신 말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봄 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전 세계의 제사나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